명절 연휴를 하루 앞두고 도내 주유역과 터미널에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이 다가오면서 인심 가득한 농촌의 대목장은 어느 때보다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5년 전 메르스 사태와 달리 대학생의 침착한 대응이 초기 혼란을 줄였습니다. 21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갈수록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주요 정당들의 상황과 총선 전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인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기차역과 터미널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다리던 열차가 도착하자 저절로 걸음이 빨라집니다. 오랜만에 만난 손녀를 안아든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이 번집니다. 손주들의 환한 웃음은 최고의 명절 선물입니다. 손녀를 이리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지. 집에 가면 이제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일은 이제 전도 붙이고 과자도 먹고. 선물 보따리를 들고 고향을 찾은 가족들. 몇 달 만에 마주한 어머니 얼굴에 귀성길에 피곤함이 날아갑니다. 명절을 앞두고 들려온 아버지의 퇴원 소식으로 어느 때보다 즐거운 명절을 기대합니다.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오늘 퇴원하셨는데 지금 만난 생각이 많이 기분 좋네요. 터미널에도 귀성객들이 몰려드는 사이 노부부는 자녀들이 있는 서울로 역귀성길에 오릅니다. 짐꾸러미에 자녀들을 위한 선물까지. 몸은 고돼도 고향에 내려오느라 힘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야지 자녀들은 또 너무 길이 밀리고 올 때는 직장도 나가야 되고 힘들잖아. 자녀들 고생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픈 부모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자식들이 올라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식들을 찾아다녀야지. 우리가 내려오는 게 편하니까. 편하고. 힘들고 지칠 법한 귀성길. 그래도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는 고향 덕분에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합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골장이 오랜만에 대목을 맞았습니다. 밀고 당기는 흥정마저 푸근한 곳. 사람 사는 냄새 가득한 대목장 풍경을 오정현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85세의 노모는 만 원 주고 꽃게 3마리를 샀습니다. 10년 전 아버지를 여의고부터는 꽃탕을 해서 명절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은 꽃게를 아주 좋아해서 샀다고요. 꽃게탕 해주면 잘 됐어요. 명절 준비만 42년째. 베테랑 남며느리는 알뜰하게 제수 준비를 마치고 손주들을 기다립니다. 시금치랑 콩나물이랑 녹두나물이랑 그런 거. 큰 애는 이제 3학년이고 이제 또 작은 애 난 애기도 있고 그래요. 전 부치기에는 씨알 굵은 게 최고라고 말하는 생선집 주인. 특별히 공수해온 제수형 명태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포털라면 큰 놈으로 따야 하거든요. 제사상 올라간 게 좋은 걸로 따야죠.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드려. 네네. 좋아요. 명절에 하나 더 드려요. 네네. 애누리는 염치 없고 대신 좀 더 담아달라는 흥정이 이어집니다. 간만에 대목에 너그러워진 마음씨만큼 상인의 손도 커집니다. 아, 대목이니까 하나를 더 접수시라고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아는지. 그래 다음에 또 오지. 다음 장에. 닷새 만에 장날. 설을 앞두고 사람 냄새 가득한 시골장은 대목의 넉넉함이 넘쳐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드리세요. JTV 뉴스 오정현입니다. 우한 폐렴을 의심받았던 전주의 대학생이 어젯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만한 건 이 대학생의 대응이 침착해 접촉자를 크게 줄였다는 점입니다. 5년 전 큰 소동을 빚은 메르스 사태와 크게 달랐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한 폐렴 의심자로 분류된 전주의 25살 대학생이 어젯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됐습니다.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해당 학생은 지난 21일 발열과 기침 증세가 나타나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신고했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지 않고 1339로 전화해 접촉자를 크게 줄인 겁니다. 이후 중앙역학조사반에 보고돼 곧바로 전북대병원 격리병상에 입원했습니다. 개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찾게 되면은 그 여러 접촉자들이 양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1339로 전화를 주셔서 지역보건소와 도당국이 즉각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접촉자가 양산이 안 됐고요. 보건당국은 대학생의 침착한 대응 덕분에 함께 중국에 다녀온 일행 18명과 독서실 접촉자 등 8명을 빨리 찾았고 이들을 능동감시자로 분류했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대응과 확연히 다릅니다. 당시 김제의 한 메르스 양성 판정 환자는 발열 증상 이후 세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20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병원 한 곳이 임시 휴업에 들어갔고 병원 두 곳의 일부 진료실은 폐쇄됐습니다. 환자들이 다 전화가 버려서 아예 안 와요. 아, 지금 환자들이 아예 안 와요. 안 와요. 하지만 이번 우한 폐렴의 경우 대학생이 동네 병원을 찾지 않아 메르스 사태 같은 소동을 빚지 않았습니다. 우한 폐렴이 의심됐는데도 당황하지 않고 콜센터로 신고한 지혜가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막았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15명의 소재 파악을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0일까지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나오지 않은 15명이 여전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예비 소집에 830여 명이 불참했는데 15명을 빼고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모자라 어린이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올해 퇴직 등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14명에서 9명으로 줄면서 전문의 1명과 전공의 4명을 새로 선발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1명도 없어 뽑지 못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이에 따라 소아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가벼운 증상의 소아 환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이 이제 8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내 10개 선거구에 지금까지 40명이 넘는 예비 후보가 등록했고 현역 의원들까지 감안하면 5대 1이 넘는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예선부터 경쟁이 치열하고 야권에선 현역 중심의 인물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반영하듯 선거구마다 양보 없는 경쟁이 한창입니다. 안호영, 이춘석 의원을 포함해 20명이나 예비 후보로 등록해 전주 병을 제외한 9곳에서 경선이 예상됩니다. 4년 전과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에 전북 도당도 표정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압승을 해줘야 문재인 정부 후반기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국민의당 출신의 제3지대는 4분 5열된 상황.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김광수, 조배숙 등 현역 의원의 경쟁력과 인지도가 높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을 앞세워 인물론으로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는 이번 4.15 총선을 도민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처럼 고비용과 혼탁의 경선이 아닌 인물을 내세워서 경쟁한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한신당 유성엽 김종회, 무소속 이용우 의원까지 국민의당 출신들은 평화당을 포함한 제3지대 통합 성사 여부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은 지역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비례 후보 안정권에 전라북도 출신 인사를 배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권태용 사무총장과 정상무 위원장 이외에 나머지 지역구 후보들도 막바지 조율 중입니다. 군산에서도 내부적으로 후보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최대 한 5개 지역구에서 출마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으로 당선됐던 정운천 의원은 새로운 보수당에 둥지를 틀었고 자유한국당은 설 명절 이후에나 비례와 지역구 후보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비례 의석을 노리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은 전라북도에도 15명의 예비 후보를 등록했습니다.
21대 총선이 민주당에게 4년 만에 서력전이 될 수 있을지, 또 옛 국민의당 출신들과 정의당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 것인지, 4월 15일은 이제 8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BC 뉴스 이승원입니다. 제3지대 정당들이 통합 논의에 시동을 걸었지만 같은 당 구성원 간에도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관계자들이 참석한 통합토론회에서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반문연대만으로는 어렵다며 통합의 명분과 가치를 강조했지만, 같은 당 조배숙 원내대표는 호남의 경쟁체제만으로도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한신당은 주요 인사들이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혹평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성엽 의원은 비난만 하는 건 제3세력 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시각을 보였습니다. 미술과 사진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세 작가가 있습니다. 해마다 한 차례씩 3인전이라는 이름으로 합동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 31번째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저녁 어스름한 푸른빛이 모악산에 내려앉았습니다. 이흥재는 찰나의 풍경을 카메라로 포착한 뒤 변하지 않는 한지에 담아냈습니다. 김도애는 흐드러진 쌀이꽃을 비롯한 자연 풍경을, 선기현은 강렬한 색깔의 과일을 유화로 그려 싱그러운 여름을 표현했습니다. 장르가 서로 다른 작가 세 사람이 만나서 전시를 시작한 지가 30년이 훌쩍 넘었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할까. 머리와 팔다리 없이 몸통만 있는 조각상인 토르소. 거친 붓질로 그려낸 피아노 앞 토르소 여인에게서 자유롭게 건반을 누를 수 없는 여인의 답답한 마음이 전해집니다. 도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 입주해 1년간 작품 활동을 해온 중견화가 홍선기는 토르소 형상의 인물들을 화폭에 집중적으로 담아냈습니다. 고뇌, 갈등, 혐오, 거짓, 인간의 이런 불편한 재질들을 그 물감에 어떤 짓눌러지고 거친 그런 촉각적인 그런 회화의 기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고운 빛의 야생화와 산열매, 한적한 숲속 오솔길 같은 다양한 풍경이 수채화로 표현됐습니다. 수채화 고유의 번짐과 흘림의 미학을 배워가는 12명이 1년간의 노력을 선보입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교통카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전체 운전자 40만 6천 명 가운데 4.7%인 1만 9천 명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내려진 독감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인 가운데 독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예년처럼 올해도 4월까지는 독감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시민은 서둘러 접종을 하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만 10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의 경우 접종률이 낮아 개학 뒤 독감에 걸리는 사례가 많다며 방학 기간에 접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회리호가 내일부터 2월 1일까지 휴항을 해 혹시 모를 감염자 입국에 따른 우한 폐렴의 확산 우려가 줄었습니다. 선사 측은 해마다 명절을 전후해 두 척의 배가 휴항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국제회리호를 타고 500명가량의 승객이 중국을 오가는데, 다행히 명절을 앞두고 여객선이 휴항해 군산항을 통한 우한 폐렴 의심자 입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도내 주요 정당들이 일제히 귀성객 맞이 행사를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안호영 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중앙시장과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아가 상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고향을 방문한 귀성객들을 맞았습니다.
민주평화당도 정동영 대표와 김광수 의원, 도당 관계자들이 모래내 시장과 남부시장 등에서 장보기 행사를 하고 전주역에서 귀성객 환영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정의당도 하루 앞서 염경석 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하는 등 총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전북 사랑의 온도탑이 21년째 100도에 도달했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0 남눈 캠페인의 모금액이 79억 1,600만 원에 이르러 목표액인 78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캠페인 종료를 8일 앞두고 이룬 성과로 역대 최고 모금액입니다. 설 연휴에는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무주 영하 3도, 완주 0도, 전주 영상 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설 연휴 동안 큰 추위 없이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연휴 셋째 날인 일요일 오후부터 마지막 날인 월요일까지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